지난해 연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5만 원 선물 상한선에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일부 조정 가능성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 농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선물용 상품을 준비하느라 한창 바빴던 이 상인은 이번 추석에는 아예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유가 많은 전복만 해도 10만 원은 돼야 꾸러미를 만들 수 있고 상한선인 5만 원에는 10개도 담기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명절마다 찾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김양념밥 생기기 전에는 거의 우럭포를 한 400개, 500개씩 팔았는데 지금 김양념밥 생기고서부터는 한 선물용 20개, 30개도 안 나가고 있어요. 농어민들의 아우성에 정치권과 정부도 일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앞장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신정훈 농업비서관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추석 때 일시적 청탁금지법 면제 검토까지 언급했고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선 조정은 이번 추석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대만 높이고 발을 빼는 모양새에 전국 농어촌 지역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 이거 개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설 전에는 반드시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누구는 말 한마디에 수십억, 수백억을 챙겼는데 정작 서민들은 5만 원에 발이 묶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